복음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복음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요 코벨코 SK30SR 요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요장비는요 요 붐대가요 붐대가 길어요. 예, 얀마당비보단 붐대가 길어요. 이 붐대가 길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건 중량물을 못 들겠죠. 예,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얀마당비는 이 붐대가 좀 짧아서 똑같은 저기래도 좀 중량물을 들면 요거는 좀 못 듭니다. 아무래도 이제 좀 붐대가 길다 보니까 중량물에 좀 드는 게 좀 약해요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 요장비는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고무 트랙이고요. 30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은 3,700만 원 주고 사장님이 뽑으셨대요. 요장비도 뭐 이렇게 양마장비는 굉장히 삼날이 앞으로 돌출이 됐거든요. 근데 그 요장비는 이제 뭐 양마장비 같이는 이렇게 돌출이 되진 않았습니다. 예. 근데 아주 땡글땡글하고 뭐 장비는 뭐 보기는 좋아요. 예. 요장비도 뭐 사장비래요. 사장님이 사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셨는데 이 하부도 볼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얀마 장비가 더 난 것 같아요. 튼튼하게 나온 것 같아요. 네. 하부도 사실 뭐 코베커도 장비 뭐 괜찮은 장비지만 여기 사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얀마를 타다가 코베커를 타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땡글땡글 해가지고 뭐 보기는 좋습니다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여기 볼트가 있어요. 볼트가 있어가지고 볼트를 이완시켜서 이 지붕을 띄어가지고서 건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안에 보시면요 이것도 뭐 간단해요 여러분들. 예, 뭐 주행 레버가 있고요. 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클램프도 있고요. 키박스 3날 한 것도 있고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근데 사장님 뭐 이 방송에 좀 나오셔도 되죠? 네네. 그럼 잠깐만 오시겠어요? 네. 이 장비가 사장님 이제 양마 장비를 타시다가 이 코베코 장비를 타시니까 어떤 점이 좀 아쉽습니까? 좀 불편한 점이 뭐예요? 좀 힘이 좀 부족하고. 예. 약간 얀마를 내가 한 10년 이상 탔는데 예. 이거를 5월 달에 사서 해보니까 예. 힘이 좀 부족해요. 아, 힘이 부족하고? 네, 무거운 거 들었을 때 붐대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.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또 다른 점은 또 뭐 아쉬운 점이 또 뭐 있습니까? 그리고 이런 기타 같은 것도 예. 이 앞에다 달아야 되는데 고객이 좋다 여기다 해달라 해서 고객이 해달라 해서 이렇게 앞에다 했대 다리 닿는데 예. 그것도 불편하고 그런 기가 좀 있군요. 네. 가격은 뭐 얼마 주셨어요? 3,700 줬어요. 3,700만 원이요? 네. 뭐 그럼 만약에 저기 뿌레카 뭐 그런 건 별도고요. 뭐 다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? 그런 거 하면은 뿌레카가 뭐 300만 원 아니에요? 시자치게 네. 그거 주가 더 되는 게죠. 그러면은 뭐 한 4천 한 얼마 정도 등록비까지 하면 4천 한 500 정도 잡으셔야겠네. 등록비까지 4천 한500 봐야 되겠죠. 사장님은 뭐 한 달에 뭐 장비를 한 얼마 정도 일을 하십니까? 나는 뭐 이렇게 많이 일은 안 해요. 한 달에 한 10개 용돈 불어서 쓴다 생각합니다.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시고 그냥 쉬엄쉬엄 네, 하시는구나.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예, 예. 그렇게 무리 않고 한 10개 한다고 생각하고 해요. 그러면 사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얀마 장비하고 코베코를 만약에 일반 시청자가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장비를 선호하고 싶어요? 근데 그 코베코 오래 탄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예. 사람 나름이라 그러더라고요. 코베코 타던 사람은 코베코가 좋다 그리고 예. 얀마 타던 사람은 얀마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나는 얀마만 타가지고 얀마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. 얀마가요? 네. 하여튼 뭐 장비는 뭐 그냥 그래도 뭐 깔끔해가지고 이렇게 뭐 땡글땡글하고 뭐 이쁘게 생겼습니다. 네. 예. 뭐 기름은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? 그것도 악셀에 올려놓고서 사람 나름이겠죠. 나 같은 경우는 그 한 3만원, 4만원 들어가요. 3만원, 4만원이요? 네. 근데 기름이 그 많이 먹더라고요. 그리고 저기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그 유튜브 초급자들한테 구삭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뭐뭐 네. 뭐 괜찮은 직업이다. 앞으로 뭐 전망이 있는 직업이다. 네, 이렇게 뭐 전망 있죠. 이거는 뭐 남한테 구배 안 받고 네, 네. 내가 사가지고 자본 돈 들여가지고 네, 네. 하면은 괜찮죠 이거. 아, 예, 오늘 여기 자본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고 옆 사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오늘 대화를 해봤는데요. 뭐 코베코 장비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. 좋지만은 객관적으로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아, 얀마구사키가 더 좋다고 하십니다. 여러분들 뭐 써보신 분들이 알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셔서 남의 구사키를 하실 때 예, 잘 판단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포크맨TV 여러분 여기까지 아, 이 코베코 SK30SR 장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예,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우리 사장님도 아, 대박나는 올해 대박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예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여러분들, 포크맨TV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하트나이스 감사합니다.